그때 이제 전사를 질문할게요. 자, 나사로가 천국에 갔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갔고 부자는 어떻게 해서 지옥을 갔어요? 오! 범이 한번 이야기해봐. 그 사람은요. 응. 오. 그래서 지옥을 갔고 나사로는 자기도 부족하게 남을 조금이라도 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으로 지옥을 갔구나. 그랬구나. 오, 포비야 이리 나와. 자,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도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사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가 알게 되면 우리 친구들도 나사로가 왜 가게 됐는가 알게 되면 우리 친구들 그 방법을 알아서 모두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천국에 갔어요. 근데 부자는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 부자는 부자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는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성경에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나사로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점은 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안 구했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풍족하니까. 옷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고 집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진 것이. 근데 나사로는 여기서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개가 먹는 그것을 빵 주스러기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있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 아시죠? 라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비록 거지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다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사회 당시에 자기가 고아가 되고 싶어서 고아가 될까요? 아니잖아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사회생활이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나사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사로는 단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부족함이 있든 없든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저는 영원히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 나사로가 갔던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와 나사로는 천국에 있었고 부자가 지옥에 있었어요. 부자가 나사로야 너무 뜨겁다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적셔서 한 방울만 켜다가 좀 대주겠니? 너무너무 뜨거워서 물방울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그 뜨거운 지옥에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거닐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뜨거운 불에 있는 이 부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사로야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주지 않겠니?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괴롭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에게 물 한 방울 줄 수 없다. 왜냐? 천국과 지옥은 큰 구름텅이가 있어서 도저히 천국과 지옥은 넘나들 수 없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자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저를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지옥에 와보니까 너무 뜨겁고 힘들고 이 고통을 영원히 겪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비록 지옥에 왔지만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주십시오. 우리 집에 남은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나사로가 간다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본 나사로가 본 그 지옥과 천국을 말해준다면 우리 형제들만큼은 지옥이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사로가 간다 한들 나사로가 어떻게 한다 한들 이곳에 천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는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이 나사로가 아니라 다른 지방에 사는 나사로를 사흘 만에 살려내셨어요. 나인성의 가부의 아이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많은 병들을 치유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나사로만 간다 한들 니들 형제들이 믿을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반문을 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기 나온 우리 학생분을 꼭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간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천국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선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오늘 선수님이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 나사로같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꼭 가져서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은 천국 간 그런 우리 학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로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천국 가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함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